네, 2023년 1월 10일 이정훈입니다. 국회 요청이겠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서 저는 처음부터 품고 있던 궁금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이 감춰지고 또 증거자료가 사라지는 은폐가 있었는데 이 진짜 주범이 누구냐 이겁니다. 진짜 주범이 누구냐 이겁니다. 지금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런 지시를 한 사람은 서훈 당시 안보실장으로 나옵니다. 과연 서훈 씨가 이런 지시를 책임지고 가장 정점에서 내렸을까? 바로 이러한 발표는 서훈 씨가 2020년 9월 25일 날 청와대에서 발표를 합니다. 뭘 발표를 하느냐? 북한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사과문을 보내왔다는 발표를 하는데 이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특전사에 가서 국군의 날 행사를 버젓이 치렀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은 참으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 그럴까? 북한하고 내통하는 그러한 정책하고 많이 상충이 됩니다. 이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된 그날 밤 자정을 넘겨서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쯤에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유엔에서 하는 연설이 영상으로 반영되기 직전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미리 찍어놨었습니다. 근데 이 영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또 종전선언이니 뭐니 대주도 않는 소리를 또 합니다. 사실은 이게 왜 엉터리인가 하면은 이게 2020년 9월 22일인데 6월 달에 석 달 전에 북한은 개성에 있는 대한민국이 많은 국민 예산을 써서 만들었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그걸 영상으로 공개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에 대해서 설문소대가리 특등머저리 등 굉장히 많은 욕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에서 남북 종전선언 뭐 그런 얘기를 연설을 녹화를 했고 그것이 방영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몇 시간 전에 해수부 공무원이 사살되고 시신이 태워진 겁니다. 그래서 당시 서훈 안보실장은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이 해수부 공무원이 어떻게 숨졌다는 게 알려지면은 정부가 곤란해지니 이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라는 게 검찰 공소장에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서훈 당시 안보실장만의 생각이었겠느냐? 문재인은 이 부분을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이 지금 서훈 씨 안보실장의 제가 이 사건은 계속 서소박이라고 그랬죠. 서훈, 서욱, 박지원 서소박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시를 받은 서훈, 서욱이죠. 국방부 장관은 우리 이제 작전은 누가 하는가 하면 합참의 작전본부장이 합니다. 작전본부장한테 지시를 합니다. 최고 수준의 작전 보안을 유지하라. 최고 수준의 응징 보복을 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수부 공무원 피살된 거를 정부 활동으로 정부 수집으로 안 거잖아요. 그 정보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라.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모든 자료를 삭제하고 출력물이 출력을 했으면 세절해라. 알고 있는 모든 인원에 대해서 철저한 작전 보안 준수 교육을 실시해서 언론에게 알리지 않게 하라. 이하 부대도 알고 있으면 이러한 내용을 교육시켜라. 화상회의를 시켜서. 그리고 국방부 합참에서 각각 책임지고 이행할 것. 자, 이거는요. 제가 옛날에 50대 실력자를 취재하면서 당시 국무총리에 지낸 사람인데 서울대학교 박종철 군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다가 숨집니다. 물고문을 해서 숨지죠. 그거를 바로 숨지게 한 사람들은 알았죠. 그게 라인을 통해서 대통령실까지 보고가 됩니다. 총리도 알죠. 그걸 알았을 때 숨이 탁 막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게 언론에 공개될 때까지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나중에는 뭐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이런 식으로
에둘러서 물고문이란 부분을 빼고 공개를 하죠. 그런데 나중에 중앙대학교 의사 그 박종철 군의 시신을 봤던 사람이 숨지면 변사하게 되면 다 그 의사가 들어가서 사망진단서 쓰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뒤집어지는데 이 박정청불 고문치사 은폐사건 때문에 오공이 무너지는 거대한 6월 항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관련 첩보 정보를 삭제한 것은 박정청불 고문치사 은폐사건과 흡사합니다. 차이점은 그 당시에는 치안본부 대공 분실이 고문을 하다 사람을 숨지게 했고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권은 직접 사람을 숨지게 하지 않았지만 그런 차이입니다. 북한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 은폐를 문재인 정권이 해줬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당시 이제 지금에는 좌파지만 그 당시에는 민주인사들이 그 6월 항쟁을 기획하면서 아주 거센 데모를 일으켜서 6.29 선언이 나오게 하는데 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보면서 남북이 내통했다는 그런 의심을 안 가지십니까? 하나하나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합참 작전본부장은 작전본부장이 아니겠네요. 작전본부 작전부장에게 전화를 했네요. 작전부장은 투스타입니다. 작전본부장이 있고 그 밑에 작전부장이 있습니다. 이 작전부장은 서장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워서 다 그렇게 밑으로 전파를 했고 그에 따라서 군 첩보 담당 18개 부서에서 잡았던 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된 첩보 5,417건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모든 정보망에 올리죠. 그러면 각자가 그걸 못가 분석을 하면서 최고안이 나오는데 그 올리는 밈스맘에 등재된 첩보 75건 해병이 김포에 있고 강화도에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나오는 걸 감청하기 좋죠. 거기에 있는 원음 자료도 60권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밈스 자료는 국정원도 공유를 하는데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이 노원채 당시의 비서실장을 통해서 삭제를 하라고 지시해서 같은 삭제가 국정원에서도 이루어졌다라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걸 할 때는 국정원도 이미 이 해수부 공무원이 사살되고 태워졌다는 것을 다 보고받고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인 9월 23일 오전 9시 반 노은채 국정원 비서실장은 회의를 소집하면서 박지원 원장님이 회의 참석하러 가시면서 급히 전달을 하려고 한 사항이 있다. 그럼 박지원이는 어디 갔느냐? 청와대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은채 씨가 대신해서 청와대 정무직 회의를 소집합니다. 정무직 회의는 누군가 하면 1차장, 2차장, 3차장, 그리고 기조실장. 국정원에서는 원장 말고도 이 4명의 차장급 해서 정무직이 있습니다. 아주 가장 높은 사람들 회의죠. 그 회의를 소집해서 우선 우리 국민 서해 사살 첩보 관련 자료는 군 첩보 담당 부대에서도 배포를 중단하고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원내라고 하는 것은 국정원입니다. 국정원 안에 첩보 관련 자료도 모두 회수 삭제 조치를 하고 관련 내용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조치를 완료한 후 대응 방안을 간단히 정해서 보고해달라 라고 정무회의를 전달해서 열어서 얘기했고요. 그래서 국정원에서는 51건의 첩보를 삭제하고 보고서는 4건을 삭제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그 전전긍긍을 하죠. 유엔에서 정전선언 희한한 발표를 삶은 소대가리가 발표를 하죠. 그리고 25일이 옵니다. 24일 밤에서부터 25일 새벽 사이에 남한이 굉장히 노력했겠죠. 김정은이가 미안하다라고 했다고 하는 통지문을 보내오는데 그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각기다른 버전이 전화로 온 걸 받았었는지 어쩐지 이상한 게 들어옵니다. 그거를 들고 25일날 새벽에 박지원 씨가 청와대로 들어갑니다. 그날은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인데 이 문재인 씨는요 국군의 날 행사를 탁현민인가 그 사람 때문인가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해군 부대에서 하고 어디서 하고 육해공군 나눠서 하다가
그 해에는 특전사에서 했습니다. 나눠서 했어요. 원래 예정돼 있었어요. 9월 25일 날 특전사 이천에 있죠. 거기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하겠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문재인이 이 박지원 씨를 만나고 그걸 발표하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헬기를 타고 이천으로 날아가고 서훈 안보실장이 북한이 보냈다는 사과 통지문을 발표합니다. 근데 그것이 서훈 씨가 읽은 거하고 청와대가 글로 올려놓은 게 내용이 다르다는 건 제가 이미 밝혀냈고 그거를 받아서 그대로 보도했던 KTV하고 연합뉴스가 각기 다른 걸 보도했다. 그 네 개의 다른 버전이 있다. 그걸 이제 밝힌 바가 있죠. 엉터리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행동을 보게 되면은 이 문재인의 유엔 연설, 문재인의 국군의 날 행사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문재인 씨는 국군의 행사 가서 버젓하게 뭐 대한민국 국민이 사살됐는데도 응징 보복도 못하는 주제에 특전사에 가서 특전사 요원들을 격려하고 폼 잡습니다. 그 마음이 편했을까요? 박정청군이 고문으로 숨졌을 때 당시 제가 국무총리를 만나서 그 후에 먼 훗날 인터뷰를 하면서 참 어쨌다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심정과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방금 전에 자기는 종전선언에 대한 유엔 연설을 했고 그래서 이 해수공무원 피살 사건은 제2의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이 사건의 주범은 누군지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명철형 교수님.